제 영업 그 CEO들 컨설팅, 특히 뭐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리스크 이런 거 컨설턴트도 많이 구시고 잘하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꼭 상담이라는 게 가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호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그 얘기 못하고 막딴 얘기만 하고 왔네라고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게 너무 심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다면 저는 하는 게 맞아요. 다만 그게 장황해질까 봐 제가 걱정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올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해야 될 것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메모를 해서 만약에 미리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거고요.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면 상대도 알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기 좋은 게, 아, 이런 이런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하러 왔는데. 그럼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아, 그 얘기. 그러니까 앞에 먼저 전제를 까는 거죠. 그래서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해줘요. 오늘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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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 목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딴데 가도 목차로 돌아오거든요. 얘기할 거 핵심 주제로 먼저 얘기해 미리, 예, 주세요. 오늘 이런 이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하면 다른 얘기 가더라도 돌아오기가 편해요. 양해를 구하고, 대표님, 저 얘기는 이 정도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얘기한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딴데 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죄송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이제 아까 예. 말씀이 좀 길어지거든요. 예. 끝을 내고서도 다음 스케줄인데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못 가고 그리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아, 여기까지만 제가 도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뵙고 또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할 때, 아니야, 지금 해줘! 이런 분들은 없어요. 예. 요, 다음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요 정도까지만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 아, 예, 그러지. 바로 끊으면 안 되고, 어떻게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다음은 조금 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꼭 질문을 하세요. 그럼 대표는 네, 그러면 이제 돌아오기 편하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토크하면서도 꼭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족했더라도 뭐라 그래요? 네. 그러면 본인도 좀 부족했더라도 네 하는 순간 이제 만족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네 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런 화법을 저도 써요. 예.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장황스럽죠. 아, 그러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끝나고 제가 또 따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 그러면 아주 부족했군요. 송구하고요. 그러면 따로 요거 끝난 다음에 제가 상담해서 개별적으로 좀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되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